저 지금 되게 진지하거든요. 짠. 다음 벌칙은 안녕하세요, 율러비예요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.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용PD님의 컨텐츠인데요. 여러분 혹시 그... 너무 박수 소리가 커. 저는 그 테이크 그거 치시는 줄 알았어요. 아, 용PD님 나오길래 바로. 그 밸런스 게임 기억나시나요? 그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진짜 너무 재밌단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용PD님이 진짜 막 신이 나가지고 다음에 뭐 하지? 다음에 뭐 하지? 막 이러다가 이렇게 오늘 컨텐츠를 딱 제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. 자, 오늘 할 거 어떤 게임인가요? 아, 오늘은 가방 맞추기 게임. 예전에 이런 거 유행했었던 적 있거든요. 약간 그림의 한 부분 보고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. 네, 맞아요. 이거 맞추면 좋은 게 뭐예요? 뭐 아, 상금이 있나요? 아, 좋은 건 전혀 없고 율러비님이 맞추시면은 제가 벌칙을 하는 거고. 오, 벌칙이 있어요. 네, 저 근데 다 맞출 것 같은데 어떡하지? 그러면 실제 가방도 있나요? 아, 네, 그것도 다 준비를 했어요. 아, 율러비님 몰래 준비한다고 너무 힘들어.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편했습니다. 원래 콘텐츠 준비를 같이 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, 문제는 총 10문제고요. 첫 번째 문제, 짠! 아, 이거 너무 쉽네. 네, 저거 테슬이잖아요. 색깔은 끌로에. 아, 저거 제가 좋아하는 가방 아니에요? 마르시 미니. 와, 짠짠짠! 이번 벌칙 뭐였는데요? 아,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떠오기. 아마 엄청 좋진 않네. 그러면 또 실물 구경을 잠깐 하고 넘어가실게요. 용PD님의 발자국 소리 들리시나요? 짠! 아, 제가 얘를 못 알아볼 리 없죠. 그쵸, 여러분? 저는 테슬 덕후니까요. 요게 딱 느껴지더라고, 요렇게. 아, 네, 2번입니다. 오, 좀만 확대해 주시겠어요? 그 손잡이 아니에요? 들면은 톡 올라오는 손잡이 같단 말이죠. 잡았을 때 살짝 올라오는? 살짝 올라와야 되는데. 아, 이거 사진! 아니, 그 너무 오래 걸리시니까 30초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떨린다. 이거 어떡해. 어렵다. 저 근데 다 맞출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이번 벌칙은 뭔데요? 오, 좋죠. 전 이거 쏘고 싶어가지고 못 맞출 것 같아요. 셀린느. 셀린느에 저런 거 없는데. 저거 뭐지? 벨트백. 아닌가? 자, 보여드릴게요. 아니, 저... 아, 내부를 보여주시면. 여러분, 이거 좀 반칙 아닙니까? 아니, 이거는 솔직히 보니까 바로 알겠죠. 아, 보니까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그 용PD의 농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일부러 아니, 안을 보여주고. 이렇게 바깥을 보여줘야지. 이렇게 바깥을. 인정. 패배 인정. 제가 커피를 모두 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의 심리적인 것까지 말씀드려드리면 출제 의도까지? 의도. 아, 별로 안 궁금한데. 클로에 다음에 다시 클로에 오게 함으로써 다른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이 있었어요. 가라! 뿅! 여러분, 근데 솔직히 좀 오버 아닌가요? 안쪽 찍는 거. 네, 오셨네요. 짜잔, 이 가방인데요. 아니, 솔직히 이거는 요런 데 찍어주셔야 이게 양심적인 거 아니니까요. 여기입니다, 바로. 아니, 이거 당연히 좀 손잡이 같지 않나요? 저 이제는 진짜 안 틀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에도 있는 거면 앞으로 이런 내부도 나오겠네요. 미리 봐놔야겠다. 이렇게 생긴 내부들 기억하세요, 여러분? 아니, 무슨 열쇠고리 아니에요? 저거 달린 거 있는데. 프라다! 까지 말씀하셨죠. 그 프라다, 그 이렇게 달려있는 그 가죽 안에 들어있는 동그라미 아닌가요? 끝까지 말씀하시면 안 돼. 꼭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막 시험 볼 때 계속 이거 아니에요? 아, 이거는 프라다는 맞는 것 같고. 사피아노 갤러리아 백. 땡. 짠. 멋져. 아. 요거 제 첫 명품 백이었거든요. 아, 얘를 못 맞추다니. 아, 왜 갤러리아라고 했지? 아, 그냥 프롬나드라고 할 것 같아. 이번 벌칙은 뭐죠? 뒷정리 혼자. 그러면 같이 하는 거네요. 네, 이거는 같이. 오, 좋다. 네. 근데 이거 맞췄어요. 어떻게 맞췄지? 아, 이게 프라다의 저 링들이 항상 여기 사이에 들어있거든요. 일주일 동안 혼자 운전하기. 뭐 어디 친구랑 약속 가야 되는데. 아, 그런 것도 출퇴근만이 아니고. 아, 맞죠, 맞죠, 맞죠. 됐나요? 네.
이번에도 뭐 그런 고도의 작전 쓰셨나 봐요. 프라다 다음에 프라다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프라다에 저 사피아노를 딱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 아주 눈치 빠르죠? 아 근데 조금 더 오돌토돌하다 아닌가? 근데 같은 가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? 아 그럴 수도 있죠. 아예 같은 가방이? 아 네, 그렇죠. 자 이번 거는 프라다 프롬나드 사피아노 백입니다. 이번에 고도의 저희 작전. 아 이번에도 이거. 아 너무 아쉽다. 혹시 여러분 맞추셨나요? 아 이거 농간에 넘어갔네. 제가 좋아하는 마르니 사피아노 트렁크백이고요. 요거 어머 지금도 예뻐. 이거 한번 매봐야겠다. 틀려서 이제 못 보니까 짠. 오. 느낌 있죠? 느낌은 있지만 맞추지는 못했다. 아 네 여기였다고 합니다. 아, 네, 아쉽네요. 자 다음 신기일전. 이번에는 조깅하러 가요. 상대방이 원할 때 운동하기? 그럼 막 갑자기 새벽 6시에 깨워서 조깅하고 와 이러면 조깅하. 그건 아니지. 아 그쵸. 조깅하니까 또 생각나. 조깅. 김치찌개. 문제 나갑니다. 네. 아 생로랑 그 체인 스트랩 위에 가죽 있잖아요. 그 가죽 덧대어진 거 연결 부분 같거든요. 아 이게 그럴 건가? 자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잠깐만. 그 어떤 거냐면요. 일단 그 크로커다일까지 맞는 것 같은데요. 아 이거 이름 뭐였지? 아 엠벨로프 크로커다일 체인백. 정답은 맞을 것 같은데. 정답! 예! 짜잔! 바로 이 가방이고요. 여러분 이거 진짜 여기저기 매칭하기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맞출 때 포인트 생로랑 체인들이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납작하게 땅땅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딱 이 부분을 캐치했답니다. 이 가방도 맞추내니까 여기 쉬웠다 쉬웠다. 왜 이렇게 침울해 지셨어요? 제가 좀 결과에 집착하는 편인가요? 자 그러면 다음 문제! 자 이번 벌칙은 아주 문제 어려워야 되는데 왜 큰 게 달렸나? 저희 오늘 집밥 먹기로 했잖아요. 아 네네. 그래서 집밥 먹고 뒷정리 플러스 설거지. 사실 저는 뭐 맨날 하는 거라서 뭐 이제 하시더라도 별로. 아 저희가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청소랑 빨래를 하고 용PD님은 설거지를 해요. 근데 제가 이 얘기 엄마한테 했더니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데 그럼 너는 뭘 하니? 자 다음 문제 주세요. 아이고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요? 아 뭔가 딱 이 플랩 같은 걸 딱 열어가지고 여기 끝에를 찍은 느낌이거든요. 아 근데 이게 뭐지? 아 일단 너무 화질이 구리구리해요. 자 이거는 그러면은 힌트! 힌트 말고 브랜드까지 맞추면 인정하겠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저게 이렇게 주름이 있고 브랜드만 맞추면 된다고요? 네, 브랜드만 맞추면 아 이거 용PD님의 특성상 좀 다양한 브랜드를 넣었을 것 같단 말이죠. 약간 좀 그런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안 나온 브랜드 중에 떠올려보면 근데 저거는 좀 생로랑 같다. 저 30초 지금 30초 같아. 아 지금 저는 대화 중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그쵸? 생로랑. 아 정답은 아, 아닌가 보다. 짠. 아 이거 잘 만든 것 같아.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여기 없는 브랜드로 잘 내가 말했잖아. 짜잔 제가 발렌티노 하울 때 보여드렸던 가방인데요. 네 이렇게 반달 모양 백이고 제가 비록 맞추지는 못했지만 매볼 순 있잖아요 그쵸?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원컬러 옷에 매칭을 하면은 스터드들이 룩을 딱 밝혀줘가지고 완전 포인트로 예뻐요. 이거는 솔직히 진짜 예측 못했다. 인정합니다. 다음 문제를 빠르게 가봅시다. 아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. 네. 저 지금 물 마시고 싶어요. 다음 벌칙은 네. 이번 주말 출근하기. 아, 자 문제 주세요. 아 점점 어려워. 뭐 코르크 마개인가? 힌트 없어요? 에이 딱 보면 솔직히 딱 보면? 아 너무 많이 말했다. 저게 스웨이드 같고요. 그쵸? 스웨이드 같고요. 구찌, 쥐쥐 수프림, 디오니서스, 그 이제 베이지색 그 이렇게 스웨이드 들어간 체인 숄더백. 맞았나 보다, 맞았나 보다. 와, 대박.
바닥을 찍으신 건 줄 알았는데 저기를 찍으신 거네요? 아, 네. 아, 너무 좋다. 근데 수위가 확대하니까 되게 질감이 좀 새롭긴 하다. 짠! 맞춘 아이입니다. 오랜만에 맞췄어요. 디오니소스 슈프림백. 요거 이렇게 스웨이드 딱 덧대져 있는 게 완전 매력인 가방이거든요. 바닥까지. 아무튼 짠! 얘는 여기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놔야겠어요. 거긴 안 나오는데? 여기가 안 나와요, 지금? 네. 제가 맞춘 애들 잘 보여야 되거든요. 제가 이렇게 4개나 맞췄다 합니다, 여러분. 얘는 무승부긴 하지만. 자, 이번 벌칙은 저희가 사실 아침을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. 아, 그쵸. 아침 챙겨 먹기 진짜 힘들어요. 일주일 동안. 일주일? 뭐 계란이든 구운 계란이든 아니면 뭐 샐러드를 미리 주문을 해놓든 아침 준비하기. 아, 너무 좋다. 혹시 메뉴 주문도 돼요? 전날 밤 저녁에 만약 제가 이겼으면 나 내일 구운 계란이 먹고 싶어 이렇게? 안 돼요. 아, 안 돼요? 아, 네. 문제 주세요. 얘는 일단 고리 모양이 약간 뭘까요? 고리 모양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셀린느 같은데 근데 또 보면은 스트랩이 엄청 얇잖아요. 스트랩이 저렇게 얇은 셀린느 백은 아닌가? 아, 열어보면 안 돼요? 정답은 아니고 이제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해서. 프라다 고린 이렇게 생겼고요. 그럼 일단 프라다는 아닌 것 같아요. 안 나온 브랜드, 안 나온 브랜드. 루이비통 아니고, 루이비통은 고리가 조금 더 특이해요. 루이비통 패스, 구찌 나왔으니까 아니고, 그 다음에 생로랑 아니고, 아, 셀린느의 이제 가시죠. 셀린느 벨트백. 벨트백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, 저 고리 부분이 벨트백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알겠습니다. 스트랩백이 아니었다니. 와, 저건 진짜 클러치 생각도 못했어. 계속 셀린느? 셀린느 아니야. 아, 아쉽다. 아쉬운 거 아닌가? 저 짤싸. 자, 아침 감사하고요. 아, 아침 일주일? 어, 좋죠. 우리 건강하게. 네. 요거였구나. 요 클러치. 제가 맨날 막 여러분들한테 어, 여기 이렇게 팔로 끼우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. 편해요. 막 이랬는데 정작 이 부분을 맞추지 못했다는. 네, 얘도 그럼 여기 놔둘게요. 자, 다음 문제 바로 갑시다. 아, 좀 얘는 가죽이 굉장히 오돌토돌하네요. 뭐 그냥 요 정도의 그레이니가 아니고 딱 보니까 거의 막 이렇게 언덕이에요, 언덕. 저런 가방은 브랜드까지만 맞춰도 맞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. 멀버리. 아, 진짜. 어, 멀버리 맞나 본데? 와, 이게 다미의 캔버스. 너무 멀버리 같지 않나요? 베이스 워터백. 전 사실 이름까지 말하려고 했어요. 아, 딱 보자마자 아, 멀버리 베이스 워터백 이렇게 멋있게 말하려고 했는데 루비통 다미의. 네, 실물 한번 보겠습니다. 요 가방이었습니다. 데일리 파우치. 저 요거 블랙 컬러도 있고 레드 컬러도 있는데 무조건 가죽이라고만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캔버스는 솔직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네, 그러면 얘도 아쉽지만 네, 여기 쌓여가는 저의 왼편. 자, 마지막은 또 이제 하이라이트잖아요. 어? 마지막 문제예요? 오. 1, 2, 3, 4, 5, 6, 7. 헉, 그러네. 저 지금 3대 5잖아요. 아, 맞추자! 아, 이건 진짜 맞추고 싶다. 어, 조금 더 키워주세요. 저 지금 되게 진지하거든요. 맞출 것 같다. 자, 지방시 안티고나 백입니다. 사이즈까지 맞추셨죠? 안티고나 미니죠, 미니. 맞춘 것 같아. 아, 빨리 보여주세요. 정답은? 지방시 안티고나에만 저런 고리가 있거든요.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파인 부분끼리 딱 끼우는. 아, 요것도 실물을. 이거는 솔직히 좀 쉬웠던 것 같아요. 짠! 네, 바로 여기 움푹 파인 거 보이시죠, 여러분? 여기에 고리를 어떻게 거는 거냐면요. 스트랩 끝에도 똑같이 움푹 파여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끼리 딱 맞춰가지고 걸어주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. 아, 여러분 뭐 살까요? 다음에 찐우기템 때 보여드려야겠어요. 원래 여러분 아시죠? 마지막에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. 4대 5의 무승부 하나지만 기분은 이긴 기분.
아, 네, 여러분 어떠셨나요? 네, 저는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밌었어요. 제 영상에 사실 다 등장했던 가방들이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꽤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. 혹시 저보다 더 많이 맞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몇 개 맞추셨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 주에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 제가 못 맞추면은 헤드셋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윤런님이 맞추시면은 얼마 전에 저한테 보여줬다가 알려달랬던 나이키 운동화. 그거 이미 샀는데. 아니 안 산다며. 그래서 도략하자 하면서 간거 아니야? 뭘 주문했는데.